네. 자,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? 시청자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? 네, 대한제당이요. 아, 대한제당이요? 예, 예. 3,185원에. 3,185원에? 네, 10% 갖고 있거든요. 10% 보유하고 계시고요. 네. 자, 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종목인데, 인도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? 좀 산지 됐어요. 아, 산지 좀 되셨으면. 네네. 자,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인도 쪽에서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뉴스가 이 대한제당에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재료로 네. 작용했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탕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걸로 뭐 그렇게 예상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뭐 설탕 관련돼 갖고 그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근데 좀 주기가 좀 짧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지금 시가총액 부분들을 살펴보면 2,900억, 3,000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인도 쪽은 뭐 쌀 수출도 제한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요. 이 설탕 쪽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대한제당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보시면 여기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쪽에 상당히 옆으로 이렇게 기었던 자리 그런 자리를 바닥으로 해갖고 한번 리바운드가 나오는 모습이에요. 자, 그러면 일단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할 수 있어요. 설탕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자 처음에 뭐 가장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엔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.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한 3,75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요. 어떤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서 3,75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끊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자,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. 그러면 한 3,700원 정도나 한 3,600원 정도에 매도하면 되겠어요? 예, 뭐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 정리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. 근데 그 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그 가격대 정도 고가격 어딘가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.